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며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줬어 고마워 예쁘지 않는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꺾어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전 농구선수였던 원종원이라고 합니다 2018-2019 시즌에 신인으로 원주 DB농구단에 입단해서 2022-23 시즌까지 그렇게 프로 5년 경력을 끝으로 전 농구 선수가 된 원종원이라고 합니다. 인생 2쿼터를 시작하는 전 프로 농구 선수 원종원 선수를 만나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반짝이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짙은 어둠이 내리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을 서두르며 집으로 향하기 바쁜 때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일터로 향하기도 하는데요. 한때는 농구 코트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던 오늘의 주인공 종훈 씨입니다. 한국대 원종훈 한국대학교 원종훈 선수를 지명하셨습니다.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원종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노래는 조금 못하는 걸로. 2년 신인 포함해서 2년 차를 마치고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팀에 와가지고 열심히 다시 준비해서 이제 팀에 합류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렸죠. 근데 벤치에도 못 앉아가지고 뒤에서 유니폼도 아닌 그냥 티셔츠 사복 입고 뒤에서 관중들 사이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이제 애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으로서 이게 농구를 저도 계속 하고 싶고 와이프한테 농구 선수인 걸로 남고 싶어서 감독님도 찾아가고 찾아가서 저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왔고 그러니까 그거에 보답하고 싶어서 진짜 이 악물고 그렇게 7경기를 내리 뛰었어요. 한 8번째 경기 때인가 초반에 제가 진짜 몸이 정말 가벼워가지고 아 오늘 내가 좀 한번 사고 치겠는데? 하면서 막 제가 공격도 하고 수비도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상대방이랑 컨택이 있어가지고 제가 균형을 잃었는데 딱 그냥
자빠졌을 때 느꼈어요. 이제 아 끝났구나 뭔가 이 끝났 아 안 되겠다 발목이 안 움직 진짜 이제 아예 안 움직이는 거야. 생각보다 심각했던 부상은 결국 농구 선수였던 종훈 씨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너무 좀 비통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배제가 되고 그렇게 시즌이 마무리되니까 FA라는 시장이 열려가지고 아쉽게 됐다는 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아쉬워가지고 잠도 안 오고 다른 일 제가 바로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은 계속 생각나니까요, 농구가. 바로 그 지금 하고 있는 물류 일을 하면서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적응을 못했거든요. 항상 대우받고 솔직히 말해서 물 사는 것도 다 해줘요. 거기 있으면 내 손으로 할 게 없어요. 그렇게 거기서는 다 대우를 받다가 여기 나오니까 이제 저는 일개 직원에다가 거기 소속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컴플레인이라 하죠.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두 개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두 개가 더 들어왔어요. 그거 뭐야, 그거?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안 했어요.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살아야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면 저희 가족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들어갈 때도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나올 때도 고생하세요 이러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도전이었죠. 농구 그만뒀으니까 이제 뭐 다들 아는 그런 거 하겠지 그러겠지 이거를 깨부시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농구판에 있을 때는 그 돈에 관한 현실을 못 느꼈어요. 왜냐면 형들은 너무 많이 버니까 그게 당연한 건지 알잖아요. 진짜 현실로 나오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제가 생각하는 건 못 하겠더라고요. 물건을 배달하고 나면 4시 반? 5시 전으로 끝나요. 하남에서 끝나서 원주로 넘어오면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딱 한 12시간 정도 밖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꼬박 12시간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씻고 좀 씻고 싶어. 밥은? 안 먹었어 아직.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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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놔둬. 그거 놔둬 내가 할게. 안녕하세요. 밥 줄게. 어, 왜, 왜, 또 쌍꺼풀 없어졌어? 어? 어, 삼촌이 또 사라졌지? 또 어디 갔어? 나? 녹음해서 뭐, 하나, 뭐, 사먹었어. 이제는 없으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산소 같은 느낌인 거죠. 이제 저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아. 와이프랑 애기랑 있어서 그런지 도파민이 이렇게 샘솟는 것 같아요. 네. 잠이 안 아까워서인지 모르겠는데 괜찮더라고. 가족들이랑 있으면. 그러니까 가족들로 인해서 회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이 새로운 챕터에서 크게 살아남고 싶은 그런 꿈을 꾸면서 저희 가족이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 선수 때보다 더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게 그때는 계속 운동하니까 그래. 몸이 어쨌든 아, 괜찮던데도 버텨졌던 건데 네. 더, 전보다 더 밀리는 것 같은데? 저린 건 좀 어때? 아, 요즘은 안 졸인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나아? 네. 이번에 장마가 되게 길었잖아요. 좀 쑤신 게 아니고 진짜 못 걸을 것 같았어요. 네. 발목이 너무 쑤셔서 잠이 깨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아예 한 200일 안 하니까 몸이 확 망가지더라고. 난 자세로 버티게 할 거야. 네. 좀만 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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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티기. 버티기. 그렇지. 버티기. 버텨야지, 버텨야지. 엉덩이 부어. 그렇지. 그렇지. 그죠. 원래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이야? 하루에 10시간 정도 운동하다가 이제 안 하니까 서서히 빠지다가 이제 확 빠지잖아요. 모든 게. 예. 근육이 확 빠져버리니까 이게 원래 지탱해져던 근육도 지금 만지면 없거든요. 보면. 원래 단단했는데 지금은 물렁하고. 그 솔직히 말하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운동을 했다는 그 마음 그 이것 때문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원주의 한 카페. 종훈 씨가 운동을 마치고 아내 이림 씨와 만났습니다. 야, 발목은 뭘 하죠? 꽤 맞게서 안 좋다 하지. 발목은? 더 안 좋아졌대. 갑자기? 네.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발목? 응. 수술하면 한 3개월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근데 나는 그 체육관에 맨날 그 맨 제일 늦게 아니 자기가 무슨 뭐 막내도 아닌데 맨날 밤 9시까지 운동하고 난 솔직히 그거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않았어? 그거 있었겠지 그나마. 뭔가 아쉬운 건 없어? 아쉽지.
그 컵 대회 때 한 번도 못 뛰고. 그때 아예 엔트리도 안 들었으니까 그냥 기다림의 연속이었지. 다 같은. 나는 이제 그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서 좋아. 여보 그 엔트리 나올 때 진짜 그 낮잠 자다가도 엔트리 나오는 날에는 막 신경 곤두서 있다가 핸드폰 알람만 울려도 막 일어나서 확인하고 엔트리 확인했는데 여보 또 3번이어가지고 위쪽에 있는데 아래까지 내려올 필요도 없어. 보다가 그냥 핸드폰 내려놓고 자고 다시. 혹시 들어갈까봐. 혹시나 내가 있을까봐. 그 혹시나 하는 그 희망 고문이 진짜 사람을 진짜. 그런 생각하면 지금은 마음 편한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긴장감이 좋은 것 같아. 그 심장 떨림. 승부의 세계에 있는 그 긴장감. 아니 코트 위에 있을 때 멋있긴 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는 못 보겠긴 했었어 한편으로는 계속. 왜냐면 내가 널 알잖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냥 맨날 막 손에 땀 나면서 보는 거지. 그 몇 안 되는 경기였는데도 내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 서로 의지하며 함께했던 두 사람. 우리 그날 기억나지? 서울 갔었을 때. 외모가 빠졌는데 나는 안 기쁘니까 운동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아니 두 달 만에 외복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결국 서울 갔는데 우린 진짜 음식 이렇게 시켜놓고 먹지도 못했잖아. 그냥 아예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면서. 아니 아빠 나도 불안하니까 시즌이 끝나갔잖아. 그때 거의 두 달 남겼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끝이 보이니까 감정 수술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눈물 나고 그냥. 진짜 그냥 밥 시켜놓고 그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래 나는 그것도 너무 속상한데? 뭔가 뭐 내가 해줄 말은 없는 거야. 그렇잖아. 아니 내가 뭐 대신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줄게 이럴 것도 아니고 이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맨날 사고를 칠까? 뭐 이러니까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그때 기억을 생각하니까 감정이 복박쳐서 그래. 그러는 거야. 그나 손이 떨리는 거야. 뭔가 좀 아쉽긴 해. 뭔가 약간 허무하게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아직까지도. 나는 여기서 자랐잖아. 원주에서. 그 농구를 또 처음 본 데도 원주. 시작한 데도 원주. 경기장 가는 것도 원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프라이드가 강해진 거지 않을까? 지금 그만뒀는데도 그건 여전해.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잘해. 그냥 우리 팀, 우리 뭐. 지금도 우리 팀이래. 우리 팀이라 하잖아. 우리 팀이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즌 시작하면 경기 보러 갈 거야? 개막전 보러 가지 뭐. 개막전? 부상 이후 원치 않게 은퇴를 결정했던 종훈 씨에게 아내 이림 씨가 있어 가장 아픈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농구로 유명한 원주의 한 초등학교. 학교 출신이었던 종훈 씨도 졸업생 프로 선수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자랑스러운 선배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잠깐 이따 이걸로 같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종훈 씨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 제작진. 팩트는 그냥 그거죠.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다. 뭐 인터뷰 할 때? 아 그쵸. 네.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서. 꼭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워낙 약간 솔직한 스타일이잖아. 그렇죠. 발목 다 끊어졌는데 열심히 뛰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도착한 곳은 단구 초등학교 체육관인데요. 제작진은 종훈 씨가 처음 농구를 시작한 이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맨 위에다 올려주셨네요. 그렇게 쓴 거 아닌가? 그죠. 예. 그치? 예. 순서대로 한다고 나요.
했는데. 근데 많이 없어졌어, 몇 개 없어졌어. 다 알죠, 저도. 종훈 씨의 농구 인생 시작점이었던 이곳에서 농구 선수 원종훈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한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인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줘서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따뜻 어디서 한다는 거야? 아, 혼자 이러고 있었죠.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저도 부끄러웠다고. 네. 솔직히 표현을 잘 못했어요. 너무 갑자기 그래가지고 부끄러웠는데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날 축하해주는 자리였을 때 좀 그래도 잘 살았던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끝을 냈잖아요, 오늘. 그게 정말 감미가 좀 새로웠어요. 아, 오늘 서프라이즈 은퇴식을 준비했는데 네. 들어오실 때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런가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알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진짜로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진짜 종훈 선수를 많이 아끼시고 네. 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좀 진짜 저 딱 네. 들어왔을 때 느꼈어요. 네. 응원의 말씀이나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고 코트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면 이제 앞으로도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너무너무 많이 동생이랑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종훈 선수 팬이 되신 건지 신인 때 처음 봤는데 이제 그때 한번 코트에서 좀 심하게 다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투지랑 의지를 보고 처음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잘하셨나 봐요.
말씀해주시면. 아빠가 지금 이제 아빠가 말한 것 같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운동을 했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엄마가 같이 그냥 뒷바라지 많이 못해주면 아, 엄마가 이제 못된 준 사항이지만 이제 너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이제 설아하고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어. 응원할게. 아, 좋은 선수도 부모님께 한번 그런 얘기 하시면 지금까지 뒷바라지 정말 누구보다 잘해주셨고 누구보다 절 믿어줬는데 이렇게 빨리 은퇴해서 죄송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누구보다 이제 제가 잘 살아서 꼭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이번에 원종우 선수를 위한 감사패 전달이 있을 건데요. 저쪽 문 쪽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특별한 분이 감사패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종훈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은사님이신데요. 오늘 서울에서 새벽부터 준비하셔서 내려오셨어요. 장덕영 선생님께서 종훈 선수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감사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패. 농구선수 원종훈의 땀과 열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 하나에도 몸을 내던지던 투지가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던 신념이 궂은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헌신이 농구선수 원종훈을 반짝반짝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임이 우리를 감동케 했습니다. 매 순간 모든 에너지를 다해 농구에 담았던 진심이 코트 위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우리 모두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인간 원종훈의 새로운 장에 무한한 응원을 보내며 향기 그득한 꽃길 위에서 더 많은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23일 원종훈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 일동. 하고 힘내세요. 어쩌면 내가 망설임 없이 힘껏 뽑아들었던 미지의 꿈은 대단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둠을 가르고 행진하던 어린 날의 우리는 무엇을 그리도 굳게 믿었나. 찬란하게 질주하던 용감한 젊음이여 반짝이던 행진은 수락마저도 빛이 되었나. 무리 슬퍼 말아라 늙은 소년아 그대는 이미 하늘을 걷는 별이다. 잘 가라 나의 용감히 소리치던 노래여.
꿨던 꿈이여 잘 가라 나의 한없이 그리울 왕국이여 잘 가라 나의 소중히 빛나던 시절이여 찬란하게 질주하던 용감한 젊음이여 반짝이던 행진은 주랑마저도 빛이 태양나무리 종훈 씨에게 바치는 헌정의 노래 지금 그는 어떤 심정일까요? 어쨌든 저한테는 지금 방금 한이었었거든요 여태까지 아쉽고 근데 방금 가라, 잘 가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잠깐 그 순간에 그 이렇게 좀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딱 그 가사가 진짜 그냥 이게 다 내려가는 느낌? 그러면서 솔직히 눈물도 조금 났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꽉 막혀있던 뭔가가 이렇게 그냥 놔줘서 진짜 편했던 것 같아요 아까 순간 아 진짜 이제 농구를 이렇게 사랑했지만 지금 이 챕터를 딱 이렇게 매듭질 수 있게 오늘 정말 그런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종훈 선수한테 이제 마음을 전하는 사연이 왔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보내셨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안녕 여보.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우리 둘이라는 사람들에 대해 한참 멍하니 생각해 보았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은퇴한 지도 5개월이 되어가네. 말은 안 했지만 너라는 존재 자체였던 농구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아직도 이겨내는 중이겠지. 난 아직도 다치고 들어온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목발을 짚어가며 얼음을 양손에 들고 와선 밤새도록 그 차디찬 얼음물에 발을 담그던 모습.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는 말에 후회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그 뒤로도 연습하다가 다치면서 자책하면서 가장 늦게 체육관 불을 끄고 집으로 오던 너의 모습 내가 영원히 기억해 줄게. 이제 인생의 2쿼터 시작이야. 혼자가 아닌 셋이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 이젠 나랑 설아가 원팀으로 너의 2쿼터부터 4쿼터까지 함께 할게. 잊지 마. 넌 누군가의 자랑이고 누군가의 아빠라는 걸 고맙고 사랑해. 네. 이렇게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빛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빛이 있으면 어딘가에 어둠이 있듯이 몇몇 선수들이 비치면 그 대다수의 선수들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기회를 못 받고 있지만
한 번 받고 싶어서 단 1분 1초 받고 싶어서 그 형들 뭐 동생들 흘리는 것보다 더 많이 흘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패라고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 쫓아오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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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안녕하세요. 디프리미 원종훈 선수입니다. 윈디 여러분이 진짜 많은 성원과 이렇게 응원 저한테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정말 코트에 들어가는 이유? 제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잠깐 경기가 멈췄을 때도 이렇게 저 이름을 불러주면서 응원하시던 분이 지금 생각나는데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들 때문에 제가 진짜 힘들어도 그 어둠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와 힘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 원종훈으로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구선수 원종훈이었습니다. 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